밤양갱 살인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용의자는 총 3명, 피해자와 같은 학교의 학생들입니다. 경찰들은 현재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나는 수선, 지금 탐정사무소에 가는 중이다. 나는 오늘 그 살인사건을 해결하러 간다. 여러분 아래랑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좋았어요 탐정님. 여기는 탐정 호두씨. 왔어? 이번이 밤양갱 살인사건 맞죠? 아 그래 밤양갱 살인사건. 모 남학생이 밤양갱을 먹고 사망한 사건이지. 그렇군요. 아 잠시만요. 으차. 여기 경찰들이 넘겨준 조사 자료 있죠? 좋아요. 한번 훑어볼게요. 열정적이네.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자,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피해자는 미닉, 남자야. 키도 꽤 크고 엄청나게 잘생겼어. 성격도 사글사글하고 학교 성적도 준수한 편. 그리고 예쁜 여친을 뒀지. 여친 이름은 송지혜. 수수하게 예쁘고 집안 사정이 안 좋다는 것 빼고는 뭐 미니까 거의 다 비슷한 편. 참고로 용의자란 두 명의 학생이 더 있어. 둘 다 미닉, 지혜와 같이 소꿉친구지. 첫 번째는 여자, 예주. 두 번째는 남자, 도우야. 예주는 인스타 셀럽에 지혜와는 다르게 돈이 굉장히 많아. 도우는 뭐 평범한 남자애. 아, 미니까 아주 친하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용의자는 예주, 지혜, 도우. 피해자는 미닉이야. 일단 사건 장소인 학교부터 갈까? 네, 알겠어요. 좋아. 바로 가보자고. 오, 학생들 다 와줬군요. 억울하게 용의자를 지목됐는데 안 올 순 없죠. 아, 안녕하세요. 설마 미니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일단 진정하세요. 넌 아까부터 그만 좀 울어. 아, 짜증나 진짜. 죄송한데요 아줌마, 저 이따 끝나고 광고 촬영 있어서 그런데 빨리 좀 끝내주실래요? 그건 어떻게 될지 확인을 해봐야 아는 거라. 아 좀 빨리요. 나도 빨리 끝내고 싶어. 그러려면 잘 협조를 해줘야겠지? 안녕하세요. 그래, 이쪽이 도우, 이쪽이 송지혜, 이쪽이 예주씨겠구만. 아 네, 뭐 제가 워낙 유명하긴 하죠. 애초에 그러지 말고. 아 뭐 어쩌라고. 아 짜증나 진짜. 일단 알겠어요. 이따가 한 명씩 데려와서 면담할 거니까 알아두고 이쪽부터 가자. 네. 여기가 사건 현장인가요?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깨끗한데. 미닉은 청산가리를 먹고 사망했어. 하지만 그 주위에는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지. 심지어 이곳엔 CCTV도 없었어. 미닉의 시체와 그의 입가에 밤양갱만 있었을 뿐이야. 그 정도 증거로 어떻게 범인을 잡죠? 글쎄. 아, 머리 쪽에 불이 난 것 같은 흔적이 있어 보이긴 하던데 잘 모르겠다. 일단 가서 면담부터 진행해볼까? 아, 이번 수사 완전 힘들겠네. 좋아, 몇 가지만 물어볼게. 미닉과는 무슨 관계지? 미닉과는 5년 정도 사귀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둘이 썸만 3년을 탔죠. 그때 정말 즐거웠는데 지금은 더 이상 볼 수 없네요. 괜찮아요, 진범 찾아줄 테니까. 그럼 사건 당일 뭐하고 있었죠? 전 사건 당일 날에 학교가 좀 일찍 끝나서 빨리 학원으로 갔어요. 부모님께서 공부 압박이 좀 심하거든요. 없는 살림을 보내주는 거니까 열심히 하라고. 학원 가보시면 제가 그날 갔다는 증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그건 이미 이 노트에다 적어놨고요. 아, 그렇군요. 아, 미닉이 원한 살만한 사람이나 아니면 미닉이 평소 밤양갱을 좋아했나요? 미닉이는 모두에게 친절하고 착한 애라서 어딘가에 원하는 살만한 애가 아니에요. 그리고 밤양갱... 아 글쎄요. 식상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가봐도 될까요?
그래요, 그럼. 네, 감사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썸 3년에 사귄 지 5년. 거기에다가 식성을 모른다? 보통 그 정도 만나면 모를 리가 없는데? 민희가 평소 비밀이 많았을 수도 있으니까 단정 짓는 건 그만둬. 자, 다음 오세요. 아, 지금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게 짜증나. 자, 민희가 어떤 관계죠? 소급 친구요. 그냥 친구예요. 그래요. 사건 당일날 뭐하고 있었나요? 그날요? 아, 저는 뭐 학교 끝나기도 전에 광고 촬영에 있어서 중간까지만 듣다가 조퇴했어요. 조퇴한 후에 광고 촬영하러 가서 광고 촬영 오지게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서 좀 쉬려고 하니 짜잔, 서프라이즈. 그랬군요. 아, 평소 미니기 밤양갱을 좋아하던가요? 아, 몰라요. 걔 판유라면 아주 질색팔색을 한다고요. 아, 알레르기도 있는 놈이 뭘. 알레르기가 있다? 잠시만요! 아, 가버렸네. 어쩔 수 없지. 다음 사람한테 물어볼 수밖에. 안녕하세요. 미니가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였다고 들었는데. 예? 아, 아니요. 그냥 친한 친구 사이에요. 그래요. 사건 당일날 뭐 했죠? 사건 당일날 별거 안 했는데 미니기랑 PC방 가려고 했는데 미니가 절대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미니가 사물함을 뒤지는 걸 확인한 후에 뭐 그런가 보다 하고서 PC방으로 향했죠. 근데 학교에 뭔가 두고 온 게 있어서 네, 다시 돌아왔더니 그런 광경이었어요. 네, 제가 아마 최초 목격자일 거예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아, 미니게 양갱, 그러니까 팥 알레르기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아, 네, 맞아요. 지 여친이 밤양갱을 엄청 좋아하는데 절대 같이 안 먹어주더라고요. 정말로요? 네, 걔 생각보다 여친이랑 가까운 사람한테 엄청 까칠해요. 밖에서 세상 스윗한 척 다 하면서.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가보세요. 아, 네. 저는 인스타 걔가 좀 예의가 없어서 의심스럽네요. 그래서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 아니, 진범은 그쪽이 아니야. 지금 중요한 건 여친과 남친의 관계지. 에? 뭐라고요? 진짜 별거 아니야. 따라와봐. 어? 아니 도대체 뭘 알아낸 거예요? 어머, 너 설마 진짜 모르는 거야? 예! 자, 잘 봐. 소꿉 친구 두 명이 알고 있었던 그 사실. 바로 팥 알레르기가 있다는 거. 그걸 여친만 모른다는 게 말이 될까? 에? 안 되죠. 게다가 여친이 밤양갱을 좋아한다면서. 그러면 더더욱 알았어야 하는 거 아닐까?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게다가 밤양갱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아이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어. 그저 잘 모르겠다 고만 할 뿐이었지. 너무나 수상하지 않아? 난 벌써부터 필이 빡 오는데. 일단 용의자들의 사진첩을 전부 뒤져서 숨겨진 사진을 찾을 거야. 만약 갤러리에 없다면 이 학교를 뒤져서라도. 사진은 왜요? 뭔가 짚이는 구석이 있거든. 친구가 죽었는데 저런 반응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 지나치게 이상적이다랄까? 난 학교를 뒤질게. 넌 핸드폰을 뒤져. 네! 학생들 왔어요. 여기 앞에다가 휴대폰 좀 두고 나가줘요. 아, 짜증나게 진짜. 저기요. 응? 왜? 이거 제 건 아니고 미닝이 건데요. 뭐 알아서 확인해 보시라고요. 미닝이 휴대폰을 왜 네가? 경찰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 제가 몰래 빼왔어요.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갑니다. 어? 그래, 일단 이 파일들을 전부 컴퓨터에 옮긴 다음에 사진첩 카톡을 전부 확인하라고? 그
사람 또 무슨 생각인 걸까? 그래서 이걸로 뭘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리 줘봐. 어디 보자. 파일 폴더 여기. 여기 있다. 조금만 기다려봐. 프린트해올게. 잠시 후. 이게 다 뭐예요? 이거? 핸드폰 파일에서 찾은 사진들. 네? 봐봐. 짜잔, 이게 누굴까? 피해자랑 피해자 여친, 그리고 용의자잖아요. 그래, 맞아. 이 사진을 한번 봐봐. 뭔가 수상하지 않아? 같은 옷. 그리고 표정이 다르네요? 확실히 이쪽은 뭔가 기분 나빠 보이고 여긴 즐기고 있다는 게 보이네요. 맞아, 이 사진으로 봐서 아마 남자 쪽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 같아. 네? 이럴 수가. 근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아셨죠? 용의자들이 진술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었어. 예주, 그 사람은 뭔가 잔뜩 화가 난 것처럼 보였지. 자신이 마치 여기에 왜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도 뭔가 납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는 듯이. 그리고 송지혜, 그 여자 슬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 억지 눈물인 게 티났거든. 그리고 도우는 이상할 정도로 이성적이었지. 셋의 사이에 껴서 그들이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렇다면 지혜씨가 밤양갱을? 아무래도 우리들한테 밤양갱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숨긴 것까지 보면 그런 것 같아. 생각보다 일을 쉽게 풀렀네요. 그럼 송지혜씨 바로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도록 해. 오늘자 신문이에요. 밤양갱 사건 우리가 해결했다고 일면에 떴어요. 그래, 다행이네. 근데 생각보다 쉽게 풀렸네요. 이렇게 간단한 사건이 아닐 줄 알았는데. 뭐, 사건은 생각보다 쉬운 법이니까. 그런가요? 그럼 전 마지막 사건 정리 좀 하러 가볼게요. 어? 그래, 마음대로 해. 네? 저긴 다 마쳤고 이쪽 좀 볼까? 사건 현장. 어? 뭐야? 이건 박스잖아. 에? 이런 게 있었나? 여긴 출입금지 구역이라서 아무도 못 올 텐데. 응? 텅 비었네? 밤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여기다가 올려놓고 이만 퇴근할까? 뚜루뚜뚜뚜. 여기 아메 한 잔. 어? 저 박스는. 저기요, 저 박스는 뭐예요? 아, 저거 한 잔 수량으로 판매 중인 밤양갱이에요. 밤양갱이요? 네, 한정이라서 하루에 10개밖에 못 사가요. 와, 그렇구나. 아, 저도 하나 주실래요? 아, 죄송해요. 오늘은 다 나가서. 아쉽다. 네, 알겠습니다. 호두씨! 응? 왜? 아니요, 저희야 지하철 카페에서 밤양갱을 팔더라고요. 근데 거기 포장지가 글쎄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우연이죠? 근데 저번에 봤을 땐 없었던 것 같았는데. 뭐 수사관진 한 명이 거기서 밤양갱 먹을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뭐라고? 지금 당장 가야 돼! 예? 저기요? 아니 저기요, 이게 도대체 뭐가? 없던 증거가 나타났다며. 심지어는 살인범이 썼을 수도 있는 무기 말이야. 이게 무기라고요? 어디 보자. 밤양갱 향은 남아있지만 밤양갱은 없네. 이거 지문 검사해봐야겠어. 그리고 인터뷰도 다시 해봐야겠는데. 에? 고작 이 박스 하나 때문에요? 그래, 어쩐지 너무 술술 풀린다더라. 에? 에? 저기요! 저기요!
네? 혹시 여기 일주일 동안의 CCTV 영상 남아있어요? 네. 그거 지금 당장 주세요. 진범단 잡혔는데 왜 부르고 난리예요? 아주 중요한 걸 놓쳐서요. 아 뭔데요? 범인 잡혔다고 뉴스 다 떴잖아요. 저 갑니다. 저 바쁜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말해. 네? CCTV를 발견했어. 네? 사건 현장에 있던 밤양갱. 그거 네가 산 거지? 예? 밤양갱 이벤트 오늘부터죠? 하나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가 아침 일찍부터 밤양갱을 사가는 게 CCTV 찍혔다고. 아니 뭐 밤양갱 그거 송지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걔가 워낙 밤양갱 좋아하니까. 과연 그럴까? 네? 에? 아,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뭐라고요? 심각한 수준의 밤 알레르기입니다. 정말로요? 예, 이 정도면 밤양갱 근처에만 가도 간지럽겠는데요? 네. 그에 아주 심각할 정도의 밤 알레르기라더라. 그리고 확인해보니까 밤양갱 좋아하던 건 미닉이던데?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왜 둘이 거짓말을 했는지. 그래 너희 둘 이렇게 바람 피고 있었던 거 맞지? 그래요 맞아요. 제가 걔 남친 빼줬어요. 근데요? 사귀는 사이면 더 용의자 성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하다고요. 넌 아마 미닉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었을 거야. 그저 미닉의 잘생긴 얼굴, 부유한 집안만 보고서 달려든 거겠지. 인스타그램 셀럽인 만큼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말이야. 하지만 실제로 좋아하는 건 미닉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쩌다 보니 미닉과 사귀게 되었고 미닉과 사귄다는 사실을 진짜 미닉 여친에게 지켜버린 거지. 그리고 아마 얘가 그 사실을 알리려고 했을 거야. 당신이 바람피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까봐 두려웠겠지. 그래서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계획을 짠 거야. 문제 그 남자를 없애버리고 넌 남친 잃은 불쌍한 연예인이 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도 하고 여자애를 범인으로 몰아서 위험 요소까지 제거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처음엔 네 뜻대로 되는 줄 알았지? 하지만 아니야. 여기 증거가 전부 남아있거든. 그래서 아마 둘이 똑같은 거짓말을 한 거겠죠. 맞지? 난 몰라! 거기서! 거기서!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뭐? 감옥에 이미 보냈잖아요. 그랬으면서 뭘 더 수사를 해가지고. 진범을 찾는 게 우리 일이에요. 이미 실수 한번 했지만 이제라도 만회해야지. 진짜? 그렇게 밤양갱 사건은 진범을 찾으며 막을 내렸다. 수상에 난항할 것 같지만 이 정도면 뭐 만족스러운 결과 아닐까?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어. 그렇지? 네, 뭐 신중하지 않은 건 그쪽...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사건 가실 거죠? 당연하지. 바로 출발할까? 네!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